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티팬 소식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부 자유 TV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자, 신동부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신동부 제독 나오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독님, 그,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우리 국민들을 인질로 상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하고 지금 그큰 소리는 방방 치는데, 재작년부터요, 평안북도 조성해. 그런데 막 주로 남북 경제협력 하잖아요. 비핵화를 전제로. 근데 비핵화는 다 물건을 갚으리고. 이런 현합도 조용히, 이런 정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북한 핵 문제야. 근데 핵 문제를 1년 내에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김정은이 다 거짓말을 떠들어 놔버렸잖아요. 폐기는 어디 있어? 하나도 폐기한 게 없는데, 더 늘어나 버렸는데. 그러다가 핵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경제협력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출도 도로도 연결하고 뭐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9.19 군사 합의를 해가지고 뭐 휴전선 다 해버렸잖아요.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해버렸잖아. 정찰도 안 하고, 지피도 철수하고 철거하고, 막 육군 전방 사단도 해체하고, 막 훈련도 안 하고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북한하고 이게 대북 제재 때문에요, 국제. 그다음에 무역 독자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할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금강산 관광을 좀 재개하고 싶은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안 되는 거야. 제재 때문에 딱 걸리는 거야. 그래서 개별 관광을 허용하겠다. 개별 관광. 그러니까 중국 북한에 관광 가잖아요. 그 개별 관광하는 그 80% 중국이래.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뭐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개별 관광. 그거는 허용하겠다. 그래서 북한에 돈을 좀 갖다 주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김정은한테 좀 잘 보이겠다. 관계를 좀 우리 옛날처럼 좀잘 지내자. 그래야 총선에도 유리하다. 총선이 지금 100일도 안 남았는데 악재만 계속 터지죠. 실적은 없죠.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대북 문제는 대북 문제다. 하나도 풀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다 그러잖아요.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하나만 얘기해봐라, 잘한 거. 딱 하나만 얘기해라, 잘한 게 뭐냐? 말을 못 한다는 거 아니야.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 총선은 다가오는데, 아무리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지지를 못 받더라도 뭐 2중대, 3중대, 4중대만 해가지고 합치면은 과반수가 돼가지고 의회를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택도 없어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번에 총선요, 더불어민주당 완전 폭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한 사람 물어보세요, 국민들이. 문바들 일부 지지자들 빼고는요, 다 들어섰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큰일 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북한 문제라도, 최소한 총선 때까지라도 좀잘 돼가는 식으로, 이거 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가짜 평화로. 이게 북한이 뻔나가잖아.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가지고, 남쪽 삶은 당국자, 소대가리 뭐. 삶은 소대가리니, 뭐, 평화국을 멍텅구리니 말이죠, 막. 그만 근본은 괜히 말이야. 완전 악담을 다 늘어놓고 있잖아요.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말도 못하면서. 어쩌다가 그래도 또 스토킹 하는 게 있죠, 스토킹. 우리가 저 마음에 드는 여자 막못 살게 그 사람 좋아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막 스토킹 하듯이 김정은한테 매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저 관광까지 지금 개별화 하니까 지금 해리스 대사가 이번에 충돌이 돼버렸잖아요. 해리스 대사는 당연히 한미 워킹 그룹에서 미국 정부하고 정책 조율해야 된다. 원래 그걸 하게 돼 있다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다 해리스 대사, 조선 총독이니 뭐지, 코스튬까지 뽑는 퍼포먼스 하고 말이죠, 문바들이. 청와대부터 당, 정부, 통일부, 그다음에 그저 일반 저 시민 대깨문. 대깨문들까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초조해. 어떻게 뭐 굉장히 그뭐 겁을 먹었다 그럴까요? 근데 진짜 겁먹은 개네요. 겁먹은 개꼴이 돼버린 거예요. 김정은이가 겁먹은 개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두려운 거야. 아, 두렵다니까. 지금 제가 보니요, 문재인 정권이 초비상이야. 이번 그러니까 총선에서 완전히 폭망합니다.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폭망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 여적지에 수사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적지에 고발됐으니까. 폭망하면 억지로 통과시킨, 이제 의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뭐, 야당이, 지금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세력이,
예를 들면 가반에 넘어갔다. 아니 뭐 200석이 차지했다. 하면 예.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시 돌려버리면 돼. 공소지법 예. 다 폐지 뿌리고 예. 선거부터 다 원상회복한다니까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 그 검찰 다 원상회해서 예.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어요. 아. 싹 다 잡아들입니다. 그게 그만큼 예. 이게 두 달, 세 달 앞이 전망이 높지 않은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겁을 먹고 악수를 계속 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아니면 북한에 갔다가 지금 인질, 오토 원비어 인질대가 죽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예. 얼마나 위험한 걸. 다강자 사건도 있었고. 북한, 대북 문제 오로지 하나 하면 대북, 그저 평화 파리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청소년 앞두고, 그다 북한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잖아. 예. 작년 저 지방선거도 재미 보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거를 되살려 가지고 총선에서 이걸 좀 재미를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아.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북한이 인질 가지고 엄청 재미를 본 나라거든. 예. 어? 인질 예. 가지고 그 인질 가지고 계속 해 가지고 재미 보고 했는데 옛날 수틀 뭐 죽이 부르고 김정남이 그때 말레이시아 공항인가 그때. 그 VX 독가스 가지고 죽였을 때 그때도 인질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 독가스 사주 받아 가지고 저 살인한 예. 베트남 여자 뭐 있잖아요. 예. 이게 풀려났잖아요 나중에. 예. 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아. 대사관을 예.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예. 아. 그 저 어? 김정남 그 뭐 살인 피자라고 예. 구속해가지고 수사하고 예. 있는데 풀어주라. 안 풀어주면 이거 인질로 잡겠다. 그리고 공갈을 칠다는 게 인질로 삼아 빼돌리기도 했다. 이렇게 아예 보도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나도 이게 믿고 싶긴 한데 뭐 이거 조선일보에서 보도했군요. 예.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게 또 뭐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그 뭐 충남인가 충북인가 교육청에서 애들을 데리고 저기 히말라야 네팔에 그 안나푸르나인가 거기에 지금 자원봉사하러 간다고 애들 데리고 네팔에 갔어요. 가가지고 산사태가 나가 선생들이 지금 4명이 실종되고 막 그랬거든. 근데 네팔이 뭐 하는 나라냐면 거기 북한 대사관도 있고 북한 상점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중간 세탁지가 네팔입니다. 그 미 국무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계속 했는데 아니 거기 그런데도 애들을 데리고 가면은 그 잡히면 그것도 상납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근데 인질이 대통령이 말이죠. 네. 그런데다가 또 감성팔이 잘 하잖아요. 네. 하, 인질 다 그 아주 이번에 안나푸르나 거기 조난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출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다음 날은 자기는 뭐 부부 동반해 가지고 극장에 가서 이렇게 딱 영화 구경하는 게 노동 뭐예요? 네. 네? 참, 그 정신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니 거기 애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면 위험한 데인데 데리고 와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그리고 거기 뭐 돈가 그쪽 통해 가지고 돈 갖다 주고 거기가 네팔이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접선하는 데인데 그 지금 막 엉망진창이면 돈 갖다 주고 싶어 환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네. 그 이번에 그 개별 관광을 만일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이게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미국의 색깐들이 보이콧에 이게 딱 걸리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지난번에 그저께 그 해리스 대사 뭐 조선 총독이니 뭐 해가지고 모욕한 거 있잖아요. 붓을 뽑고 인종차별적인 게 이게 딱 벼르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죠. 워낙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하고 말이죠. 근데 이거 언젠가는 한번 손본다니까요. 나 색깐들 보이콧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성사되면요. 그게 우리 개별 관광한 우리 국민들이 인질될 확률이 저는요 90% 이상이야. 필요하면 그게 뭐냐 뭐 사실이라도 인질로 잡을 수 있는 거야. 아 개성공단도 지난번에 인질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개성공단까지 인질로 잡은 놈들 아니에요. 그지가.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을 본데 이건데 김정은이 이게 아직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재인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 정권은 망하기 전에는 정신 못 차린 정권이라니까. 이 정권은요 망하기 전에는 절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빨리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을 믿고 우리 국민들을 그 개별 강구를 시킨다? 예. 김정은이가 저 삼촌까지 죽고 저 공부까지 고사총으로 죽인 놈 아닙니까? 그런 걸 어떻게 믿고 우리 죄 없는 국민들을 선량한 국민들을 북한 땅에다가 광활 시키단 말이야. 말 경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간첩을 국회의원으로 뽑지 마시고 이제 좀 정상적인 사람을 뽑아 빨리 끝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또. 참고로 제가 1월 20일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국민의 소리가 주최하는 막가파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대회. 예. 저보고 연사 또 초청이 있어가지고요. 예. 뭐 지난번에 국민의 소리가 장기표 선생님 하시는 데 아닙니까? 예, 예. 거기 뭐 근데 대수장 대표로 좀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저 예. 가서 하는데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1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입니다. 예. 여기 연사 이름에 신명보라고 이름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